오늘은 코드톤 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이제 그 C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앞서서 그 즉흥 연주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코드 진행에 제 나름대로 스케일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코드톤을 이용해서 연주를 했다는 건데요. 지금 사용된 코드 진행은 C, G, A 마이너, F. 우리가 이제 보통 머니 코드 진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히트곡이 바로 나오는 그런 코드 진행이 되겠습니다. 뭐 비틀즈의 Let It Be를 비롯해서 수많은 히트곡에서 이 코드 진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준다 그래서 머니 코드 진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진행입니다. 제가 솔로를 할 때 C 키에 1도, G는 5도, A마이너는 6도, F는 4도. 그래서 1, 5, 6, 4의 C키이기 때문에 C메이저 스케일로 전반적인 솔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. 근데 중요한 게 바로 C코드가 나왔을 당시에는 도미솔, 도미솔의 음들을 중점으로 쳐주시고 G코드는 솔실에 그런 코드의 톤 음들을 사용하시고 A마이너는 라도미죠. F는 파라도. 이러한 코드 구성음들을 중점으로 애드립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그래서 C코드니까 솔로 중간에 보면 바로 C코드에 루트 음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 D 같은 음은 G 코드에 솔시레의 5도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연주를 할 당시에 코드의 진행을 파악하고 지금이 C인지 G인지 A 마이너인지 F인지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타겟을 하는 거죠. 지금은 A 마이너다 그러면 제가 미 같은 걸 타겟하죠. 미는 라도미이기 때문에 구성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연주를 할 때 C 코드다 그러면 G다, A 마이너다, F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때 그 코드의 구성음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. 예,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